아름다운 벚꽃길을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. 올해는 맞춤 맞게 벚꽃도 만개해서 마라토너들의 흥을 돋웠습니다.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. 벚꽃이 활짝 핀 천년고도를 마라토너들이 힘껏 내달립니다. 가장 아름답고 또 정취가 있어서 누구나 한 번은 뛰어보고 싶어하는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입니다. 이번 대회 참가자는 외국인 1,500명을 포함해 모두 15,000명. 벚꽃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습이 장관입니다. 뭐 힘들지만 네. 언덕도 이겨내야죠. 그렇습니다. 예. 벚꽃이 되게 활짝 폈어요. 네. 아, 서울에서는 안 보이는데 네. 여기 내려오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. 최근 몇 년간은 벚꽃 피는 시기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벚꽃 없이 대회가 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번 대회에는 모처럼 만에 벚꽃이 활짝 펴 참가자들은 기쁘고 행복합니다. 작년에는 벚꽃이 이렇게 만개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마라톤 기간하고 만개하는 기간이 겹쳐서 네. 보기에도 좋고 뛰기에도 너무 좋습니다. 저도 시민들과 함께 벚꽃길을 달려봤습니다. 이렇게 꽃이 활짝 핀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. 천년고도 경주와 활짝 핀 벚꽃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. 4월의 첫 주말은 아름답고 싱그러웠습니다.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.